시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일장 승부주 예상을 해봅니다. 오버나이 승부주, 먼저 금요일장에 저희가 승부주로 띄워드린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마프지점의 오재승 팀장이 강원랜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소 흐름이 괜찮습니다. 장중한때 1.3%까지 상승폭을 키우다가 이 시각 현재는 0.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H농협증권 수원지점의 신남선 팀장의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 원익 IPS를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장중한때 3%까지 오름세를 확대했다가 이 시각 현재는 2.5%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IM투자 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연구원 연결해서 오버나이 승부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지난주 초에 23분기가 나타나면서 추세 이탈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에 외인의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현재 추세 복귀의 청신호가 밝혀진 상황입니다. 워닝 시즌을 들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이 전망치가 상위 조정되는 종목들 찾기가 꾸준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호텔 신라의 경우 1분기 워닝 쇼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호텔 신라 역발상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호텔 신라 1분기 워닝 쇼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원화 환율 변동과 더불어서 상반기 호텔 리뉴얼에 따른 영향으로 실적 충격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72% 줄어든 85억 원으로 현재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지금 공격적인 지분율 확대로 호텔 신라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엔저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외인의 공격적 매도에 지수는 좀 부진한 모습이지만 살 종목은 산다는 것, 즉 종목별로 이제 선택과 집중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1분기 실적 부진 요인인 환율과 호텔 리노베이션이라는 일회성 요인이 어찌 보면 외인들에게는 바겐세일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지난 3개월간 외인들의 지분율 변화를 보시면요. 3개월 전에 30%에서 현재는 무려 41.3%까지 11.3%포인트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바로 하반기를 대비한 선침해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기조효과와 더불어서 서울호텔의 재개장 그리고 워낙 안정화에 따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 상황이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버나이 관점에서 추세 추정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요. 목표가로는 단기 기존 고가인 6만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7만원 선 지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전주 기록을 했던 초점인 5만 1000원 선 지켜준다면 좋은 투자 성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1분기 어닝 쇼크는 이미 예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IM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와운에서 박영식 전문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버나이 승부주로 제로투세븐을 준비를 하셨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도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예, 일단 뭐 시장 흐름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중국의 내수시장 부양책들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실적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내수주 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로투세븐은 이제 메일 유업의 그 아동 유아용품 관련된 자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마켓 시장 점유율 한 2위 정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 확대와
이런 정책 이슈를 좀 가지고 있고 또 성장 모멘텀으로는 중국의 유아용품 사업들을 좀 활발히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3년도 연말까지 매장을 지금 220개 정도 확대를 하면서 중국 진출 후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키즈 아웃도어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좀 있는데 요즘 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등산복이나 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관련주들도 좀 굉장히 흐름들이 좀 좋은 상황인데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을 본다라면은 신규 상장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지만 충분히 어떤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제 상장 이후에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기관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이 수급이나 물량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제조투세븐 같은 경우도 공모가가 8,600원으로 지금 상당히 공모 참여하는 사람들 수익을 좀 많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그 공모 물량들이 물량 출회가 없다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상장 종목에 대한 리스크 부분도 상당히 좀 줄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돼서 오늘 그 오버나잇 승부주로 제로투세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또 4.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어디까지 잡으셨나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뭐 1차적인 목표가는 그 전 고점대인 한 15,500원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한 13,000원 정도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시장 흐름과 함께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네스 박영식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